워낙 그 전에 조정석 씨 연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. 예. 네. 그래서 팬이셨나 봐요. 네네. 예. 그리고 그 시나리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냥 정말 딱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됐었는데 막상 촬영을 해보니까 그 기대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연기도 잘 받쳐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희끼리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. 개그 코드도 좀 맞았던 것 같고 예. 그래서 아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예.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촬영장이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편하게 찍을 수 있었던 예. 작품이었어요. 일단 여신이시잖아요. 여신이죠. 여신. 예. 인간의 아니죠. 인간이 예. 아니죠. 여신. 뭐 인간이 예. 아닌 여신과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. 일단 저한테는 뭐 아주 난리법석이었죠. 예. 제 마음은 뭐 뒤숭숭할 정도로. 예.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촬영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재밌어요. 되게 재밌고 수식어를 붙이자면 이제 좀 웃기는 여신. 아 웃기는 예. 여신.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미나 씨가 이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영화를 찍을 때 상대 배역의 어떤 자기는 약간 좀 따라가는 것 같다고. 아, 그때 성격이. 그 예, 그때 그 상황이 성격이. 근데 이번에는 정말 미나 씨 말대로 되게 유쾌하게 재미있게 촬영을 한 거 보면은 예. 저, 예, 그런 잘 리드하셨군요. 아니요, 저를 재밌게 생각해 준 것 같아요.